어떻습니까? 2층 집의 특징이랄까요? 이게 층이 분리되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 위에서 놀면 없어요. 아, 구조상 2층에 밑에네요. 네. 해리포터 사는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가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위에. 진짜 해리포터. 네. 죽어. 이게 무슨? 야. 이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파이프네요. 네, 파이.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탭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엄기웅입니다. 네네. 멋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원래는 광고학과 다니다가 광고회사로도 다녔었어요. 밴쿠버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버스킹 같은 걸 하더라고요. 탭댄스를. 한국 와서 취미로 뭐 할까 하다가 그 탭댄스가 생각나가지고 그때 24살인가 5살 때 아마 갔을 거예요.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간두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딱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한 회사 잘 다니다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29살 때는 30까지만 해볼게. 30 됐으니까 엄마 다시 회사 못 돌아가. 취미가 업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취미가 업이 된 이제 케이스이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어떨지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취미가 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떠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취미가 어떤 취미인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술 쪽은 너무 힘들어서 돈벌이가. 제가 감히 뭐 하라고는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미가 돈이 된다면은 오케이인데. 네. 이게 30대의 대화입니다. 이게 저도 학생 때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굉장히 낭만적일 줄 알았어요. 현실을 깨닫고.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 길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보통 공연입니까? 그게? 아니면 뭐 강의입니까? 주로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진짜 덮친 경우.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수업하거나 출강 꾸준히 나가고 있고. 아, 그건 하시면서 이제. 네. 공연도 하시면. 네. 근데 또 괜찮아지니까 공연이 또 많아져가지고. 좋은 소식이네요, 굉장히. 네. 오, 다행히. 탭댄스만이 주는 뭔가 매력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탭댄스는 배우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탭댄스가 댄스라고.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악기거든요. 타악기의 개념이어서 발이 타악기. 아, 그러네요. 네. 네네. 댄스 스포츠의 느낌인 건가요? 타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악기. 몸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타악기. 알겠습니다. 타악기.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청파동 1가라고.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 동네에 살게 되신 거예요? 지역을 안 보고 집을 보고 올랐어요. 예전에는 원룸 살다가 옥탑방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1.5룸인 옥탑 있는 방을 가다가 다음엔 어디 갈까 하다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연희동 쪽에. 네네. 전원주택이랑. 음흠. 그리고 여기가 있었는데. 전원주택도 되게 컸어요. 거기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아, 가입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도 꼭대기층이거든요. 왜 이렇게 펜트하우스만 고집하시는지 여쭤봐도. 아,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놀고 꽃 심는 거? 식물? 그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외부의 공간이나 좀 옥상이나 이런 게. 네.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음악도 계속 24시간 틀어놓으니까 저만 시끄러워요. 친구들이랑 노느라 저만 시끄럽고. 집을 볼 때 그것도 중요했어요. 위층을 고집하는 게 제가 좀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하니까. 여기 건물이 4층 건물인데 1, 2층을 같이 쓰고 3, 4층을 제가 쓰고. 아. 네. 그리고 거의 2층 집이죠, 안에서. 오, 맞아요. 진짜 2층 집입니다. 사실 복층은 좀 1.5층에 가깝다면 여기는 진짜 2층 집. 단점이. 벌써 단점이 나. 선생님. 벌써 단점이. 겨울 지나고 나니까 단점이 관리비가 더블로 나옵니다. 아, 그렇겠네. 네. 어떻게 보면 평수가 곱하기 2니까. 네. 몇 평 정도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집이? 13평? 13평. 이 합해서. 위에는 한 8평 정도 될 것 같아요. 13평, 8평. 네. 정도 되는.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언덕이 많은. 아, 맞아. 지금도 살짝 땀이 흐르는 것 같은데 여기가. 또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이쪽 동네에 대해서? 식당도 거의 없고 술집도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로 과연 배달과 혹은 내가 뭔가 먹고 싶을 때 좀 멀리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배달 하시는 분들에서 좀 죄송한 마음. 근데 구석구석 와야 되니까. 되게 놀라운 게 여기도 물이 배달이 되더라고. 네.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까 전세 보증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전세 얘기인데요, 그러면? 네, 전세로. 그러면은 한 두 장 오버입니까? 아니요. 두 장 온도. 네. 한 장 반? 살짝 넘습니다. 한 1.67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금액에 집만 봤을 때는
거의 A+인데 그런 언덕과 이걸 경험해 보니까 역세권만 포기했습니다. 네, 역세권을 포기하면 이렇게 좋은 집이 네. 서울에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아,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관? 네. 예요. 아니 오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에 1층인데 방, 화장실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까지 네. 이제 이런 구조라서 그래서 현관에 아 이게 타악기군요. 네. 아, 타악기입니다. 살짝 봐도 될까요? 아 네네. 이야. 한발도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거? 요런 싼 거는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이거는 옵션에 따라 다른데 엔화에 따라 다르거든요. 일본? 네, 일본에서 아.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서 원래 신발은 미국에서 오는데 네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와서 이제 탭슈즈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하는 거구나. 네. 밑에 요런 말발굽 같은 어 맞아요 맞아요 요런 거 이제 달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옵션에 따라 한 100만 원 위에까지도 올라가서 사실 아. 악기 가격치고는 되게 싼 거죠. 어 그러네요 또 생각을 네. 해보니까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런 탭댄스란 거에 좀 빠지게 돼서 업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살 빼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뚱뚱했거든요. 헬스는 또 싫어가지고 런닝이나 이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근데 탭댄스 한번 학원 처음 갔는데 땀도 흘리고 아 살도 빠지겠다 싶어서 배우다가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가르치고 있다. 아, 저 2층 집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2층 집의 특징이랄까요? 이게 층이 분리되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 위에서 놀면 없어요. 아 위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봤자 밑은 저희 집이니까 어 그러네요. 네.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굉장히 큰 장점. 층간 소음 걱정 없어요. 여기가 거실 겸 이제 네. 주방인 것 같은데 갬성이 정말 많네요. 이거 제가 고물상 갔다가 네. TV 찾아가지고 한 5,000원에 사서 제가 안에 분해한 네. 다음에 네. 다. 그리고 웬만한 여기는 조명 소품들은 다 만든 거라서 아니 요것도 네, 고물상에서 3,000원 주고 사가지고 네. 평소에는 이걸 다 끄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사실 이런, 그, 이런 느낌?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지났고 2월에 재계약했어요. 이제 3년째 살고 있어요. 3년째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어, 방을 좀 먼저 찍어 볼까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무시는 공간이겠군요. 네. 원룸 살 때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침대방을 따로 두고 싶었어요. 왜냐면 음식 하면 여기 냄새가 다 배니까 이제 집이 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데리고 올 수 있는 친구가 많고 재울 공간도 많고 친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아, 파티나 네. 이런 걸 네, 좋아. 친구 불러서 놀고 사실 저 INFP라서 아, 그래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나가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어, 네. 놀고 싶으면 애들을 집으로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침대 겸 이제 옷방이 네.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1층만 이렇게 봐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밑에 내려와 아, 있기는 하네요. 거의 여기서만 생활해도 문제 없습니다. 아, 2층은 정말 좀 파티룸에 가까운 느낌으로만 활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플스 게임하거나 밖에서 고기 구워 먹거나 그럴 때 올라가고 거의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방 선생님 이시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취미로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가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도 많고 아니면 뮤지컬 배우분들이 특기로 아~ 네. 그래서 뮤지컬 배우분들 많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분들끼리 모이면 되게 에너지 넘치고 막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아닌데 근데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는 건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창고로 쓰고 있어요. 아, 여기가 구조상 2층의 밑에네요. 네, 계단 밑에. 어, 그 해리포터 사는데. 어,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가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위에 아, 계단. 그, 진짜 해리포터. 네. 어, 그 장면이 딱 여기잖아. 여기 이제 침대 놓고. 네. 신기하다. 그냥 유용하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담금술. 제가 술 좋아해서 술도 한번 담궈봤다가 뭔지 날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어, 그러네요. 한 달 만에 다 먹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왼쪽으로 틀면 여기가 이제 주방. 캔들은 오히려 기름때 튀니까 아. 하나씩 먹다가 놓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되게 잘 쌓고 무너지질 않는군요. 네. 기름때가 있으니까 서로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왼쪽에 이거는 여기를 뭘로 채울까 하다가 이 타일이 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아무 말이나 쓰자 해서 그냥 일회용 종이봉투나 A4용지 써가지고 아. 술 먹을 때 친구랑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가리려고. 냉장고를 열면은 냉장고 사실 음식을 자주 해 드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시켜 먹거나 밖에서 나가면 비싸가지고 이제 이 동네는 뭔가 이제 장을 볼 곳이 시장인 같은 곳이 있습니까? 예, 네, 만리동 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 크진 않는데 야채나 고기 사기에는 굉장히 네. 충분한 그리고 아니면 쿠팡이치도 있어가지고
거기는 대부분 집에서 보내준 반찬이나 아니면 술안주들. 술을 진짜 좋아하시네요. 제가 탭댄스 팀 크루가 있거든요. 거기서 리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하거나 술 먹을 때 거의 여기서 먹죠. 팀이 6명인데 밖에서 한번 먹으면 2, 30단위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지트 겸 집에 가까운, 네, 느낌이군요. 이것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 DIY? DIY, 네, 네, 그죠. 재단해서 크기만 써주면은, 네, 이분들이 보내주더라고요, 요대로. 아~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것도 주문해서 만든 거고. 이거를요? 아, 이거는 밑에 거는 주워 왔어요. 이게 재봉틀이거든요. 옛날 재봉틀. 옆에 옷가게 집 사장님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왔으니까 위에 이 상판, 네,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제작을 하신 거군요. 네, 상판 사가지고 색깔 칠하고 니스 칠하고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그리고 피아노 저것도 재단해서 만든 거고. 아, 이거를? 네,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도 피아노의 사이즈에 맞게 다 재단해서 하고, 여기 선반도 크게 맞게 재단해서. 아, 이것도?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소품들 뭐 하나 사서 여기다 올려주고, 친구들 오면 다 이것도 구경하고 뭐 있나.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소품들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예전에 지은 이제 구축 빌라의 딱 그 느낌인데, 네, 본인만의 스타일로 굉장히 잘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이햇? 아, 네. 진짜요? 네. 오! 그림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네, 이거 인터넷에서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거 뚫어서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멋들어지게 사신다.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가 만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하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좀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식재료들이나 이제 그릇들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술 좋아하니까 술잔들이. 여기가 좀 몇 년 정도 된 집입니까? 2010년인가 지어져. 아, 그래요? 네. 따로 이제 리모델링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싱크대나 이런 좀 다 컨디션들이 꽤 좋아서. 네. 기타 등등. 네, 기타 등등. 여기는 차 종류나 맛있는 거. 이게 이제 뭐 일회용품들. 그 다이소에서 이걸 샀는데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젓가락도 많아져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지인을 맞이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좋다, 이런 물건들이 혹시 있나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어메니티가 어메니티. 호텔 가면 기본적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있고 일회용 칫솔도 많고. 야, 노비엠비네. 이따가 화장실 가면 있을 거예요. 일회용 칫솔이. 오케이. 아, 그럼 화장실 바로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인테리어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화장실에는 정말 씻는 용도로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오면은 이제 이렇게 마련해놔가지고. 야, 친구들 오면 꼭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씻는 거?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아, 그런 것만 이제, 네, 이제 구비해놓으면 굉장히 좋다. 이제 올라가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이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 되는 건데, 요 꽃무늬를 가리고 싶어가지고. 마술사분들이 시선을 돌려갖고 좀 맞아요. 하는 것처럼. 난 이게 있기 전에는 이 꽃무늬가 있는지도 몰랐어. 네. 뭐 얘도 그렇고, 저거 아까 저거 타일도 그렇고. 되게 다른 거를 붙여놓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구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와, 이거 람 보이게 해서 이제 계단으로 조금 올라가 볼까요? 와, 계단 올라가는데도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버린다기보다는 이제 재활용에 가까운 느낌으로, 네, 활용을 해주고 인테리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 화장실인데 거의 술 먹으면 남자 화장실, 남자 소변기를 쓰고 있는.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딱 스타일에 맞는 그런 집을 정말 잘 짜주셨네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파티룸이죠? 네, 친구들이랑 술 먹는? 밑에보다 공간이 소품을 좀 덜 놨다고 해야 되나? 돌아다니면서 이제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기타를 활용한 조명이 밑에도 그렇고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드네요. 이거. 이것도 고물상 가서 기타 하나 사왔어요. 2, 3천원인가 주고 줄 다 떼내고 그 드릴로 이게 하나하나 다 뚫어서 별자리 모양처럼. 아, 별자리 만드시고. 네. 와, 손재주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좋으시구나. 뚫어서 밑에, 네, 전선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불을 껐다 키는. 네, 이렇게. 야, 카메라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오, 그러네. 이거 말씀해 주시기 전 당연히 그냥 전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야, 이거는 아마 동묘에서 샀을 거예요. 한 3천 원 주고 다 분해한 다음에 불필요한 거 빼고
그리고 전등용 소켓 이런 거 박아놓고 다시 역순대로 조립해가지고. 아 그럼 실제로 여기 안에는 그 카메라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불필요한 건 다 빼냈어요. 이런 식으로. 우와, 그러니까 이걸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한 거잖아요. 네. 멋있다. 너무 오래 걸려. 한 6-7시간? 어, 아니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살짝 까봤는데. 이런 것도 다 만든 거예요. 진짜 배관의 용도인데 제가 이 부품 하나하나 다 개수에 맞춰서 주문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죠. 와, 이거를 대변하듯 밑에 철물상인 줄 알았어요. 사실 공구의 끝판왕은 드릴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리해서 보식 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와... 그리고 뭐 가는 용도. 그리고 요거는 구멍 뚫는 거, 나무에. 와, 어, 배이겠다. 네. 여기. 그래서 만들면서도 많이 다쳤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놀이터의 공간이네요. 아, 맞아요. 이제 정말 집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공간이네요. 여기서는 애들이랑 술 먹고, 여기서는 제 작업하고 만들고 싶은 거. 와, 그리고 여기가 같은 집이라는 걸 보여주시죠. TV도 이제. 이것도 만드는데 한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오,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분해했다가 또 뺐다가 그래야 되니까. 얘도 만든 건데, 옛날에 이런 비디오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 얘도 전등이에요. 오, 그러네, 얘구나. 네. 그래서 소켓 끼면은 이게 전등이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한번 켜주시면 안 돼요? 어, 이거는 원래 친구 선물로 만들어주는데, 네. 친구가 뭐 망가뜨렸다가 다시 고쳐달래는데, 우와! 다시 못 주고 있어. 와, 진짜 멋있다. 어, 이거는 돈이 되는 취미일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몇 번 팔아봤어요. 어, 이거 팔릴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디어스라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연락이 와서, 거기서도 몇 번 팔다가 약간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서. 얘도. 요건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거, 아, 응. 얘랑 연결된 건 아니군요. 물 주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인터넷 보면 이렇게 파는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와. 그래서 집에 있는 조명들은 위에 있는 거 달려있는 거 빼고는 다. 주객이 전도될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 근데 그런 뭔가 좀 컨트롤이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기준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제 본업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벌자. 못 벌면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돈을 벌다 보면은 그게 욕심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 그냥 연습이나 더 하자. 미래가 불안할 때 믿을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어, 여기 방명록인데 쓰셔도 돼요. 오, 나 이거, 오, 나 쓰고 싶어! 원래는 이게 뒷판이고, 네. 앞판은 이거예요. 앞판은 산토린이네. 네. 아.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그걸 반대로 해놨고, 이거 뭘 할까 하다가 방명록으로 하자 해서. 야, 기가 막히네요. 처음 오는 친구들 있으면은 날짜랑 이름이랑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아... 사인이나?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군요. 계속 오면 못. 아, 계속 못 씁니다. 우리 집에 처음에 언제 왔는가? 아... 지금 바로 쓰실래요? 빈 곳 아무데나 쓰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첫 방명록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와, 이거는 바로 이거 나도 만들어야겠다. 아, 너무. 이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열면은 테라스의 네. 공간인 거죠? 근데 오른쪽은 여기 뭘로 쓸까 하다가 어머니가 의류 건조기를 사주셔서 저기다 박아놨어요. 그 밑에 아까 세탁기가 있었는데 건조를 하고 싶으면 그걸 이렇게 들고 와서 여기서 해야 네. 되는. 그러니까 동선상으로는 그렇게 뭔가 좋지는 네. 않네요. 근데 이걸 어디다 둘까 싶다가 도저히 밑에 층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아, 저희 집에는 또 이거 판이 많아요. 탭댄스 하는 판이. 일반 바닥에서는 소리가 안 나니까 네. 저것도 어떻게 막기 한 일부분. 네네. 항상 나무 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와. 그리고 신발마다 소리도 다르고 나무마다 소리도 다 다르고 댄스판은 거의 다 만들어서 네. 사용을 하시고 사실 이제 테라스를 네, 나가게 되면은 여기선 주로 친구들이랑 먹이고 먹고 술 먹죠. 야, 죽어. 이게 무슨. 야. 그리고 여기 말고도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여기를요? 네, 반대쪽에 사다리가 있는데. 아. 이따가 한번 올라가 보시고. 오, 네. 그리고 이 식물들은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네네. 혼자 사는데 키우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식물을 키워요. 애완식물을. 아... 저번주에 이제 깻잎을 심었는데 고기 먹으려고 깻잎이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깻잎, 고추, 가지, 해바라기, 상추, 애플민트는 이건 그... 대체로 먹을 수 있는 걸 키우시네요? 식용. 와, 근데 여기는 식물이 물만 주면 잘 자라겠다. 해가 네. 너무 잘 들어서. 해가 너무 잘 들어서 이걸 설치했어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사가지고 방수포라고 팔았던 것 같아요. 아... 텐트 밑에 까는 그런 용도? 와, 여기서 이제 드시고 저기선 이제 굽고. 네, 이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파이프네요. 네, 파이프.
아, 근데 왜 이렇게 파이프를 좋아하십니까? 튼튼하고 그 인더스트리얼 감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진짜 찐이네. 기믹이 아니라 이게 찐이네요. 아, 이게 제가 그 1층만 봤을 때는 이게 친구분들이 계속 찾아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2층부터는 기가 막히는 곳이군요. 이제 이거 가려놨어요. 왜냐면은 햇빛도 너무 세게 들어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다리 샀어요. 네, 조심히 올려줘요. 네, 올라가 보시면은, 네. 와. 철조망도 사놨어요, 위험하니까. 아, 혹시 모르니까. 네. 근데 여기 올라오면 서울이 다 보여가지고. 와. 정말 다 보여요. 그럼 친구들이랑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고 합니다. 와, 여기가 힐링캠프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약간의 마음 정화도 하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기가 사색에 잠길 수밖에 없네요. 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동네도 조용해가지고.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이런 촬영은 처음이어서 약간의 부담은 됐죠. 청소도 사실 더 했어야 되는데 어제 또 이렇게 걸쳐가지고 해장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술 드셔도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럼 좋아. 너무 영광이죠. 그럼 이걸 먹으면 이제 아까 그 옥상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게 술 먹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밖에서 먹어요. 야외 테라스에서 네. 먹다가 살아남은 애들은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살아남은 애들은 마지막으로 여기 오고. 아, 1차, 2차, 3차? 네, 3차. 아, 이게 다 스케줄이 있군요. 아,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